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 세미나는 샵에 재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처음 헤매봤고 올렸던 제 프로필 사진이 반응이 너무 핫했어서 문의가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은 메이크업 샵을 옮기셔서 도아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 도아쌤 메이크업 스타일이 완전 저랑 좀 찰떡이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런지 저도 되게 되게 만족했었고, 주변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우연히 성수 크리밍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기회가 또 생겨가지고, 재방문해서 메이크업을 받는 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했어요. 이날은 제가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와서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발라주셨는데, 꾸셀 메이크업 베이스를 먼저 발라주셨어요. 이게 샵에서 되게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VDL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세레니티도 발라주셨는데요. 이건 살짝 노란기? 없애주면서 좀 페일한 톤의 창백한 쿨톤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 바르면 오히려 화장이 밀리거나 그래서 잘 바르려면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해주셨는데 라카 아이섀도우 팔레트 썸머랑 롬앤 베로댄 팔레트 로즈보드 가든 이두 개를 섞어서 사용해주셨는데 라카 팔레트는 좀더 쿨한 컬러감이고 롬앤 팔레트는 더 웜한 봄웜 정도의 팔레트라서 살짝 따뜻한 색감의 쿨톤 핑크 컬러가 나와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아이섀도우 무늬가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저 롬앤 팔레트는 제가 따라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셨는데요. 네이처리퍼블릭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주셨어요. 아이라인 그리는 방식이 저랑 되게 달라가지고 저랑 메이크업이 다른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꽤나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저도 완전 똑같진 아니지만 이런 느낌을 좀 따라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얇게 축 빼는 게 뭔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불꽃이로 속눈썹을 올려주시고 뷰러로도 속눈썹을 찝어준 다음에 포린 아이즈 새틴 넘버원 요 속눈썹을 붙여주셨는데 너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알려주시긴 했는데 이게 한국에선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살순 있는데 약간 해외 배송 느낌? 아무튼 저도 이거 살려고요. 그리고 미샤 투명 마스카라로 인조 속눈썹과 제 속눈썹을 연결시켜주면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으로 눈과 눈썹 사이 주변을 정리해주고 섀도우 음영을 눈 앞과 끝에 해주신 다음에 아이브로우 팔레트로 눈썹을 그려주셨어요. 눈썹 모양은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더 완만하게 그려줄 수 있냐고 하니까 바로 제 마음에 들게 확 바꿔주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눈썹도. 그리고 삼각존과 애교살 부분도 더 해주시고 클리오 하이라이터 페어리 핑크를 아마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로 위에 속눈썹을 한번더 강조시켜주면서 밑에 속눈썹도 같이 모아주셨어요. 밑에 속눈썹도 불꽃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순수빔을 먼저 치크에 발라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서 제가 따라 샀고요. 여쿨분들 완전 추천드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얼굴 쉐딩도 해주셨는데 저는 아이홀을 되게 강조하는 편인데 쌤께서는 아이홀 강조를 많이 안 해주시고 콧대랑 코끝 위주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좀 어려 보이고 얼굴 외곽도 쳐주시고 3CE 블러셔 모노핑크로 블러셔랑 이어지는 눈 주변이랑 광대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사용해주셨고요. 퀴 허쉬 큐피트도 좀더 좁은 영역에 사용해서 핑크핑크한 느낌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발레리나 컬러도 이렇게 한 번씩 섞어가면서 사용해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바르는 장면이 어디에서 발라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섞어서 발라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립 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세 가지 립 제품을 사용해주셨는데 먼저 레미유 듀이 플로틴트 프링 러브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언리시아 립펜슬 버스데이랑 클리오 슈폰 블러 틴트 남산 복숭아 핑크를 사용해서 립라인 주변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디어메이 라피스테 페어리 가든 립글로스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셔서 좀더 탱글하고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연출해주셨고요. 거의 다 완성이 돼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거울을 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좀 다른 느낌이면서 비슷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날은 증사나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컨셉 촬영이라서 펄을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펄 사용도 오케이 해서 이런 네일 글리터 제품을 사용해서 눈에 얹어줬는데요. 이렇게 샵에서는 네일 글리터도 많이 사용해주세요. 반짝이는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픽서를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셨고, 이제 머리도 해주셨는데, 제가 촬영하려는 스튜디오에서 머리는 좀 자연스러운 풀린 듯한 웨이브 스타일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블리링들이 항상 헤어스타일링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3번, 3바퀴 정도 돌려서 제일 큰 고데기 사이즈로 해주셨는데 다 해주고 나면 엄청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지거든요. 그리고 앞머리는 드라이로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뽕도 아주 살짝만 띄워주셨어요. 헤어스타일도 너무 예쁘게 잘하셔가지고 여기서 헤어도 받으시는 것도 완전 추천드려요. 제가 프로필 사진 찍었던 것처럼 금액을 좀더 추가해서 리본 헤어나 등등 뭐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완성이 됐는데 너무 예쁘죠? 제가 처음으로 와 이래서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는구나 하고 느낀 곳이라서 제가 이 컨텐츠는 꼭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려고. 처음 메이크업 받았을 때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인데 오늘은 좀더 청순 우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나 아이돌 스타일링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저도 앞으로도 자주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 메이크업 받고 성수에 있는 크리빙 미니 스튜디오에서 이런 보물 주제로 한 사진 작업을 했어요. 안 이쁜 각도가 없네. 오늘 메이크업 룩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청순하고 소녀 같은 느낌이죠.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